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영종 노량진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왕산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또 개인 집에 장사하면서 주차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설 운동장에는 돈을 조금 내야 되죠. 아,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가운데로 그냥 직진합니다. 차가 직진하면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 발이 들어갔네. 자, 가운데로 왔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가운데로 직행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넓네요. 근데 밑에 자세히 보면은 아, 수없이 많은 조개 껍질들이 있습니다. 유념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 드디어 왕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개장은 지금 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이 왕산 해수욕장이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때 되면은 인산인해죠. 저 모래 사장 위에 전부 다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여름에 여기에 오게 됩니다. 심야 아직까지 한참 전이죠. 그런데도 간간히 수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일광욕 하시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해서 쭉 해변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에 여긴 저 왕산 해수욕장은 이 영종도에 있는 해수욕장 서너 개 중에 한 곳인데요. 특히 이제 숙박시설로서 캠핑장, 오토캠핑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텐트 가져가셔가지고 주무셔도 되고요. 그 시설 이용료만 내시면 되니까요. 아, 그리고 주변 숙박시설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아, 가니까 이렇게 갈매기가 날 잡았어. 내가 날 잡았어. 사람보다 갈매기가 더 많아. 갈매기 구경 진짜 가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들이 아마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때 그때 뭔가 먹잇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가로 갈매기들이 막 몰려드는 듯 합니다. 파도가 약간 좀 있어가지고 수영하는 데에 위험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수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세게 들어옵니다. 어린이들은 쉽게 안으로 쑥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동반한 어르신분들은 어린이들 꼭 눈 느껴 보시고 눈을 떼시면 안 되겠죠. 널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숙박시설을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고요. 미리 갖춰서 손님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왼쪽 오른쪽으로 쭉 해서 돌려봤습니다. 지금 왕산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개장이지만은 물론 공식적인 계장이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파도가 심한 날은 조금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여러분 계곡이 아닌 바다 그 중에 하나야. 정말 바다에 가서 마음껏 수영하고 뛰놀고 노는 것이 아주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매기 한 번도 찍어봤는데 갈매기 천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네. 막 물 들어오는 거야. 사람보다 더 많네요, 밤에 보니까. 이렇게 갈매기들이 제철입니다. 갈매기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간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가족분들 이쪽으로 한번 쭉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해변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저기엔 나중에 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탈옥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겠죠. 지금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톡 캠핑장, 이 두 개가 제가 여기에 다시 올려봤는데, 하나는 토끼, 이쪽은 토끼입니다. 저렇게 텐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기 이제 새 차,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 요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서해 카라반 어톡 캠핑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한 오른쪽에 한 대여섯 군데, 왼쪽에 대여섯 군데에서 한 12군데 정도 있는데요. 저 바로 바다 바로 앞쪽입니다. 그래서 저 1호하고 10호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여기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왔어요. 제가 왕상 해수욕장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와서 카메라를 한번 잡았습니다. 오늘 왔다와 함께 영종대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을 봤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장입니다. 올 여름 좋은 시간 되십시오.